네, 이번에는 적정과 우리 pH 곡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분석하는 겁니다. 적정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 물질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적정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부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적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몰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계산하면 조금 편합니다. 그런데 부피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부피가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물질을 내가 이제 다른 B라는 걸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A도 부피를 갖고 있고 B도 부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부피가 있을 때는 이거의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B의 부피가 자꾸만